여백이 있는 음악은 실증나지 않는다.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잡지에 한동안 음악에 관련한 글을 연재했는데 그 번외편 같은 형태로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작가가 내 얘기를 듣고 정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화제를 음악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 터라 아마도 이게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나가와 현우의 집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글은 별책 스테레오 사운드에 실렸습니다. 2005년 6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JBL 스피커를 써온 지가 어느덧 이래저래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기계라서 앞니를 장담할 순 없지만 이대로 가면 평생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30년 동안이나 같은 기계를 쓰면 조금은 질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새 것이 사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 스피커에는 정체성이랄까 완결된 세계관 같은 게 있습니다. 소리 자체로만 얘기하자면 좀 더 좋은 소리가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만 나는 새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기호와 스피커 소리가 정확히 합치된다고 할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 소리에 제대로 반해버렸다고 할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내게 잘 맞는 스피커를 만난 건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음악에 취미가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활자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레코드도 오디오 장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소니의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생겼는데 그걸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1960년 무렵이었죠. AM 라디오에서는 리키 넬슨, 엘비스 프레슬리, 닐 세다카 그런 부류의 음악이 자주 흘러나와서 맨 먼저 팝 뮤직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직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새롭고 신기한 시대였죠. 1960년대에는 웬만한 가정이라면 백과사전과 가구풍 스테레오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상투적인 분위기가 생겨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집에도 빅터 스테레오가 들어왔습니다. 레코드 플레이어, 라디오, 앰프가 일체형이고 양옆으로 스피커가 붙은 이른바 콘솔형 전축이었는데 레코드랑 친하게 지낸 건 그때부터였죠. 때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맨 처음 산 음반 가운데 빈 크로스비의 크리스마스 앨범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큼지막한 레코드 숱하게 들었죠. 일본 가요에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양음악 일색이었습니다. 영어 가사의 의미조차 몰랐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그냥 외워버렸죠.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도 그렇고 리키 넬슨의 Traveling Man도 그렇고 뭐든 닥치는 대로 외워댔어요. 꼭 불경을 외우듯이. 그래서 그 무렵에 들었던 노래는 지금도 가사를 외워 부를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안 부르지만 그런데 나중에 영어의 뜻을 알게 되자 트래블링 맨 같은 가사는 정말 시시해서 이런 걸 왜 그렇게 열심히 외웠을까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도 영어 가사에 굉장한 흥미가 있었고 영어로 된 책을 읽게 된 것도 팝 뮤직이 계기였습니다. 그런저런 연유로 어른이 되어 이렇게 번역까지 하게 됐지만 1964년까지는 미국이 팝 뮤직만 들었습니다.
비치보이스 같은 음악 말이에요. 당시 영국의 록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었어요. 비틀즈가 세상에 나오기 전이니까. 어떻게 1964년까지인지 기억하느냐 하면 그해에 아트 블레키 앤 재즈 메신저스의 내일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재즈에 완전히 한방 맞았기 때문입니다. 프레디 허버드의 트럼펫, 웨인 쇼터의 색소폰, 시더 웰튼의 피아노, 그리고 블래키의 드럼. 아무튼 굉장했어요. 그때까지는 팝과 재즈의 두 갈래 길, 그러니까 팝은 라디오로, 재즈는 콘서트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클래식에도 눈뜨게 되었죠. 그 후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줄곧 이 세 갈래로 구분됩니다. 고교 시절 듣고 싶은 음악, 사고 싶은 음악은 세상에 넘쳐났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밖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욕구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방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레코드를 사들이게 됐지만 당시에는 레코드가 귀중품이라 먹을 것도 안 먹고 용돈을 모아야만 간신히 한 장씩 살 수 있었습니다. 블루노트 레이블이 붙은 호레이스 실버, 송 포 마이 파더 같은 건 2,800엔이나 내고 오리지널 음반을 샀죠. 40년 전에 2,800엔이면 고등학생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산 레코드를 정말로 많이 들었죠. 레코드는 소중하게 잘만 다루면 오래가더군요. 지금도 그 무렵에 산 레코드를 자주 턴테이블에 올립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팝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을 수 있으니 됐다며 거의 재즈와 클래식 음반만 샀습니다. 재즈 신보에 대한 소식은 재즈 카페나 재즈 전문지에서 얻었죠. 클래식 정보는 고베의 산노미야 역 앞에 마스다 명곡당이라는 수수한 이름을 내걸고 노부부가 경영하던 작은 클래식 전문점에서 접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 주인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며 레코드를 샀습니다. 로버트 크라프트의 3장짜리 슈베르크 전집 같은 것도 거기서 샀습니다. 꽤 시건방진 고등학생이요. 비치해둔 레코드는 주인 아저씨가 직접 고른 것들인데 왜 흔히 있는 그런 연주를 살 바엔 이걸로 사 라는 식으로 주인이 취향을 강요하는 법이 전혀 없었죠. 듣고 싶은 걸 들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고 굉장히 좋은 가게였어요. 지금은 그런 곳이 좀처럼 드물죠. 그런 까닭에 아무튼 고교 시절에 음악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주위에 있어도 그 무렵은 누구나 비틀즈였죠. 그런데 나는 비틀즈도 들었지만 슈베르크나 카운트 베이시를 우선시했으니 다른 사람들과 일단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밀실에서 개인적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내가 음악을 듣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듣고 혼자 아 좋다 라고 느껴요. 그에 관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부모님은 음악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집에는 늘 음악이 흐르고 악기가 있거나 이웃에 사는 형이나 누나의 영향으로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자발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스테레오가 생겼을 때 이제부터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나만의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레오는 거실에 있었고 일단은 가족 공용이었기 때문에 나만의 플레이어가 점점 더 갖고 싶어졌습니다. 내 방에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 마음껏 듣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음질도 그다지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됐습니다. 바늘도 싸구려였고 콘솔 공명음인지 붕붕 울리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무렵 이제부터는 컴포넌트 시대다 라는 식의 광고가 잡지에 등장했는데 나도 개별 플레이어, 앰프, 스피커를 조립한 본격적인 스테레오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막바지 무렵이었나 부지런히 돈을 모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내 손으로 세트를 조립했습니다. 니트라는 메이커의 턴테이블에 피델리티 리서치의 토남과 카트리지, 트리오의 진공관식 앰프, 영국의 리처드 앨런이 내놓은 8인치 20cm 구경의 더블콘 스피커, 오디오 잡지 같은 걸 보면서 뭐가 좋은지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당시에는 핀 케이블 하나도 내 손으로 다 납땜질해서 만들어야 했고 플레이어 보드도 실톱으로 잘라야 했으니 생판 초보자한테 조립은 꽤나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대학이 와세다여서 그 시절에는 신주쿠 레코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돈으로 부지런히 레코드를 사들였습니다.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싸게 살 수 있었죠. 새로운 록 음악은 일하면서 가게에서, 재즈는 당시 많던 재즈 카페나 라이브 하우스에서 들으며 음악에 젖어 살았습니다. 공부는 나 몰라라 하고 아르바이트와 음악뿐이었죠. 처음에는 기숙사에 살았지만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과 레코드로 바닥이 내려앉을 것 같은 싸구려 아파트에서 좀 전에 말한 리처드 앨런의 20cm짜리 스피커를 주축으로 한 시스템으로 여하튼 죽어라 음악만 들었습니다. 오디오 잡지에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젊을 때는 기기보다는 우선 음악에 관해 열심히 생각해보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훌륭한 오디오 장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서 갖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음악도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지만 조건이 조금 나쁘더라도 저절로 마음속 깊이 파고들게 마련이잖아요. 얼마든지 마음속에 음악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저축은 나이를 먹은 후에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기억이나 체험의 컬렉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기계는 돈만 있으면 비교적 간단히 갖출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나쁜 소리로 듣는 것보다는 좋은 소리로 듣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자기가 어떤 소리를 원하는가, 어떤 소리를 자기에게 좋은 소리로 삼을 것인가는 어떤 성향과 빛깔의 음악을 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내가 희구하는 음악상 같은 것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 아직 대학에 다닐 때 재즈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학교에 7년 정도 재적하고 그 사이 결혼도 했지만 아무래도 취직하기는 싫어서 직접 가게를 해볼까 싶었죠. 부모님은 물론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여기저기서 낸 빚으로 도쿄 교회의 고쿠분지라는 시에서 재즈를 틀어주는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부터 밤까지 레코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같은데 근무하면 쫓겨서 하루에 한 시간도 못 듣잖아요. 가게를 하면 일하면서도 온종일 음악을 들을 수 있죠.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상이었죠. 소설가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레코드만 트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본 재즈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도 열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할 때 스피커는 JBL의 L88 플러스라는 30cm 구경의 저음용 유닛과 중음용, 고음용 총 3개의 유닛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좋은 걸 쓰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죠. 그래도 그 스피커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작지만 소리가 잘 어우러지고 근성도 있어서 나중에 새 것으로 바꾸긴 했지만 지금도 작업실에서는 L88을 애용합니다. 패널은 고양이가 할퀴여서 엉망이 됐지만 얼마 후 고쿠분지 가게는 건물주가 건물을 다시 짓는 바람에 도쿄의 센다가야로 옮겼습니다. 그때 산 스피커를 지금 집에서 사용합니다. JBL의 유닛으로 조립한 대형 스피커가 무작정 갖고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끝에 이것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저음용 유닛만 우드 베이스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옛날 설계 스피커로 바꿨지만 그것 말고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30년 가까이 같은 물건을 계속 쓰고 있는 셈이죠. 어쨌거나 큰 소리로 마음껏 메인스트림 재즈만 들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발상으로 산 스피커였습니다. 가게는 총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영문인지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죠. 가게는 제법 궤도에 올랐고 손님도 많아 그만두기 아까웠습니다.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긴 무엇하지만 꽤 괜찮은 가게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역시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추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LP를 중심으로 많은 음악을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LP나 CD로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콘서트도 자주 다닙니다. 레코드로 듣는 음악도 멋지고 생음악도 좋습니다. 음악 애호가 중에는 콘서트 지상주의자도 있고 또 반대로 레코드 지상주의자도 있는 듯한데 나는 그 둘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의 가치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영화와 연극의 관계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는 영화만 보거나 연극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레코드와 콘서트, 그 양자의 관계 속에서 음악을 지켜보고 싶다, 생각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균형을 잡는 일은 중요하니까요. 레코드에는 생음악에는 없는 좋은 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없는 멋진 연주자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 음악을 일단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실감. 한 장 한 장에 내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고등학생인 나에게 2,800원짜리 블루노트 레코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출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정중하게 들었고 구석구석까지 외웠고 그것이 내게는 귀중한 지적 재산이 되었습니다. 무리해서 샀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봅니다. 활자 인쇄가 없던 시대의 옛날 사람이 필사본을 만들어 책을 읽었듯이 간절히 듣고 싶은 마음에 고생해서 레코드를 사거나 혹은 콘서트에 갔죠. 그러면 사람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감동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음악이 점점 값싼 것으로 변해갑니다. 지금은 공짜나 마찬가지 가격으로 음악이 배포되는 시대가 되었죠. 손바닥만한 기계에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의 음악이 들어갑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쉽게 음악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물론 편리하고 좋지만 그래도 그건 음악을 듣는 방법치고는 조금 극단적입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어울리는 음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악에는 역시 그 내용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있다고 봅니다. 늘 달리기를 하며 음악을 듣는 나는 작고 가벼운 장치로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고맙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 플랑크의 피아노 곡이 CD 한 장에 잇따라 연속으로 70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정보로서는 편리하고 좋은 게 분명하지만 평범하게 음악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좀 난폭하죠. 플랑크는 그런 식으로 듣는 음악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비틀스의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같은 것은 A면 B면을 뒤집는 시간적 틈이나 최내주 부분의 반복 등 레코드의 특질을 한껏 활용한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CD로 들어버리면 왠지 다르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비틀즈 멤버가 설정한 세계가 거기에는 정확하게 구현되지 않은 것 같아서 CD는 LP에 비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그릇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70분이 들어가니 무작정 꽉꽉 채우고 보자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 아닐까요? 편리하고 효율적인 CD가 있는 반면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CD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릇을 원하는 음악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나는 옛날부터 A면과 B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CD를 재창했지만 아무도 채택해 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LP는 매우 잘 만들어진 음악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CD가 등장한 후로 LP를 팔아 CD로 바꾸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지금도 자주 CD를 팔아서 LP를 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음악이란 가능한 한 오리지널에 가까운 음원으로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D가 등장하기 이전의 음악은 될 수 있으면 LP로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날로그 레코드는 이제 더는 기술적으로 진보하거나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화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경이로운 슈퍼 24비트 최신 발매 같은 말도 없을 테고 업계 상황에 휘둘리는 일도 없이 차분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중고 가게에서 내용이 알찬 아날로그 레코드가 너무 싼 가격에 팔리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안쓰러워서 오 저런 가입기도 하지 내가 사줄게
하는 마음이 들죠. 이 정도면 이미 일종의 구제 사업이겠죠. 물론 아날로그 LP에서 CD로 바뀌면서 소리가 개선된 예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는 목욕탕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울렸는데 CD에서 순식간에 선명해졌죠. 마치 다른 음악처럼. 사이먼 앤 가펑클도 상당히 느낌이 달라졌고 얼마 전에 나온 밥 딜런의 CD도 좋더군요. 그와 반대로 블루노트의 루디 반 겔더 제발매 음반처럼 뭐야 이게? 라고 개인적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나는 결코 편협한 인간은 아니니 양 매체의 좋은 점을 각각 폭넓게 즐기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세대든 음악을 정면으로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 숫자는 있을 테고 그것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휴대전화로 읽는 시대가 되어도 계속 종이책을 사서 읽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간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때그때의 가장 편리한 매체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어느 시대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전체의 10%쯤 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10%의 사람들을 향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할까? 사실 나라는 개인이 이 자리에서 세간 대다수 사람들의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일일 테죠. 유럽에 살 때 클래식 콘서트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 확실히 느낀 것은 역시 레코드로는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에서 로린 마젤을 듣고 마젤이 이렇게 뛰어난 지휘자였나? 하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한 콘서트도 훌륭했습니다. 레코드로 듣는 프레트르의 인상은 살짝 싱거운 편이어서 딱히 대단한 지휘자는 아니구나 싶었는데 실황 연주를 들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음악이 구석구석까지 살아 움직였고 그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콘서트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20년도 더 전에 신주쿠 후생연금회관에서 들었던 밥말리 콘서트. 시작하고 10초 만에 녹아웃 당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레게 리듬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그때도 즐거웠지만 떠올려보면 지금도 여전히 즐겁습니다. 멋진 연애처럼 나이를 먹은 후에도 이따금 떠올려보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전처럼 콘서트장을 자주 찾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PA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PA는 극장, 홀, 야외 등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이나 공연을 하기 위한 확성장치를 말합니다. 쩌렁쩌렁 울려 명료하지 않은 데다가 몸에 안 좋다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음량을 자랑합니다. 아주 섬세하고 감성적인 음악을 무신경한 PA가 망쳐버립니다. 가사가 중요한 음악인데 무슨 소린지 통 알아들을 수 없다니 그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죠.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틀고
모두 불평 한마디 없이 듣는 건 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재즈클럽이 미국 뉴저지주의 몬트클레어라는 작은 고장에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재즈클럽이라 당연히 과잉된 PA 같은 것은 없고 바로 코앞에 있는 무대에서 뮤지션이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손님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분위기로 재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곳에서 들었던 소리가 좋은 소리의 레퍼런스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잘 조율된 고가의 오디오 장치로 들었던 레코드 소리도 기준의 하나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따금 그런 음악을 들으면 좋은 소리야, 평소 레코드도 이런 소리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내가 오디오 마니아도 아니고 복잡한 기계에 몰두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수고나 시간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단념하고 그저 음악을 듣는 게 좋다고 편하게 생각해버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물론 내 취향에 맞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하고 원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 칭찬해도 나에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집의 JBL 유닛은 덩치는 크지만 최신 스피커에 비하면 위로도 아래로도 그다지 확장폭이 넓지 않습니다. 스펙으로만 따지자면 시대에 뒤떨어진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고음역으로 좀 더 올라가고 저음역이 좀 더 또렷하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나의 음악적 정보량이 지금보다 풍요로워지겠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나에게 오랫동안 하나의 지표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음악적인 사고를 훈련해온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집에서 듣고자 하는 음악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음악에 맞는 소리가 부족함 없이 나와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형태적으로 말하자면 콤보 재즈, 그리고 클래식 피아노, 실내악 그런 종류가 내가 듣는 음악의 대부분입니다. LP가 중심이고 게다가 오래된 모노럴 녹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디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영역의 음악을 기분 좋게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초점을 확실하게 좁혀 소리를 설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편견이 더해진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정도로 초점을 확 좁혀버리면 다른 장르도 나름대로 잘 어우러진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오케스트라, 말러의 심포니 같은 최신 녹음을 CD로 듣는다고 해보죠. 그런 음악은 본래 우리 집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게 분명한데 신기하게도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여진 소리가 나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소리로 듣는 음악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는 틀 안에서 어느 정도 납득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릴 때 포켓 라디오의 빈약한 소리로 들었던 음악에 감명받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치 보이스의 팻 사운스도 비틀즈의 러버 소울도 그런 라디오로 듣고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으니까요. 다시 말해 음악에 감동하느냐 마느냐는 좋은 소리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찰리 파커 같은 경우는 음질이 형편없는 에어체크 녹음이 많아서 훌륭한 오디오 장치로 들어도 빈약한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멋진 음악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음악을 눈앞에서 들으면 분명 나동그라질 게 틀림없다는 상상이 갑니다. 제 아무리 좋은 오디오 장치를 갖추어도 원음이 자아내는 공기의 떨림과 재생음이 자아내는 공기의 떨림은 물리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레코드나 CD에 담긴 음악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런 궤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실은 개개인이 좋은 소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의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오디오에서 요구되는 것은 번역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는 진정한 음악이란 관념으로서 악보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편의적으로 소리로 변환시키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듣지 않더라도 음악으로서의 관념이 악보에서 전해지면 그걸로 좋은 거라고, 음악이란 분명 일종의 순수관념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따금 들긴 합니다. 다만 보통 사람은 그 관념을 관념 그대로 포착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포켓 라디오에서 감동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소리가 관념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 전에 되풀이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레코드의 장점으로 꼽았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같은 음악을 수없이 듣다 보면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팻 사운스 같은 음반은 처음부터도 좋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진가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레코드는 1966년도에 나왔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를 처음 듣고는 뒤로 나자빠질 만큼 감탄했지만 지금 들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팻 사운스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오래도록 우러나는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음악적으로 어느 한쪽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랄까, 비치 보이스의 리더 브라이언 윌슨이 만든 음악 세계에는 공백 같은 게 있습니다. 공백이나 여백이 있는 음악은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베토벤의 경우 빽빽하게 적어놓은 중기보다는 후기 음악의 여백이 훨씬 많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점이 선명하게 느껴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빨려들고 맙니다. 여백이 살아 숨쉬며 자유로운 상상을 환기시킵니다. 만년의 현악 사중주곡이나 해머 클라비어 소나타 같은 곡이 그렇습니다. 듀크 엘링턴도 여백이 많은 음악가입니다. 요즘 들어 엘링턴의 탁월함이 점점 더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전반에 걸쳐 남긴 연주가 좋습니다. 엘링턴은 젊은 시절부터 듣긴 했습니다만 지금 듣는 방식과는 확실히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레코드라는 기록 매체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나이를 먹어서 좋은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다거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건 기쁜 일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전보다 전체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면서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디테일에 불현듯 눈뜨게 됩니다. 그게 나이를 먹어가는 기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은 인생에서 하나를 얻은 것 같은 흐뭇함에 젖어들게 합니다. 물론 반대로 젊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나 문학도 있지만요. 나에게 음악이 가진 최대의 훌륭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차이도 알고 중간 정도 차이도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미묘한 작은 차이도 식별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은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나쁜 것이라는 뜻이니 그저 개인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인생의 질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 크게 달라지게 만드니까요. 끊임없는 가치 판단의 축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 그림일 수도 있고 와인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지만 내 경우는 음악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로 좋은 음악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